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남자와 여자의 동역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남자의 사역과 여자의 사역이 두 날개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그때 비로소 3대 복음 사역이 가능해진다. 권순웅 총회장은 교단 내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사역자로 쓰실 때에 더 직영을 확장하고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함께 이 협력하는 사역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? 바로 존중함이 있는 것입니다. 존중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교단의 교단은 교단의 헌법이 있고 또 성경의 권위가 있고 또 교단의 전통이 있습니다. 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소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남성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여성 스스로가 결단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. 목사들이 여성을 성추행해도 거짓 예언으로 사회를 어지럽혀도 신천지 이단이 활개를 쳐도 수수 반감만 하더니 지금 여성 한수를 반대하는 합동교단의 어떤 노예는 성폭력은 교회법상으로 면직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교회법을 무기삼아 피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성범죄자 목사는 괜찮은데 여성 안수 반대만 하면 보수신학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입니까? 의인을 핍박하고 여성을 학대하는 게 보수신학의 실상입니까? 지금 성평등을 배운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. 젊은 여성이 교회를 떠나면 젊은 남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. 이제 남녀 파트너십은 꿈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정의와 사랑을 위한 인간성 실현의 문제인 것입니다.